할 만했어요? 왜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일로 오고. 너는 다 치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마음껏 해보세요. 일단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내가 앉을 수 있다를 만들어줘. I can sit. 그러면 문열만 만들기. 그렇죠. Can I sit? 문장 완성. 그렇죠. Can I sit here? 하면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죠. Can I sit here?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들어왔고, si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sit이 앉다란 뜻이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니 만들었고,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보고, 뭐, can I?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허락받을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뭐할수 있을까요? can I? 뒤에 하다시 집어넣습니다. can I? 뒤에. 뭐할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는 뭘까요? Can I eat? 그렇죠. 여기다가 뭐 하다라는 의미. 제가 읽을 수 있을까요? Can I rea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할수 있어요. 그렇죠. Yes, you can. 뒤에 생략된 말. Yes, you can sit here. 여기 앉을 수 있다는 말이죠.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중국어 하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한다 라는 말부터 누가다부터 만들면 그렇죠. You speak 하면 되죠. 그래서 speak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 배웠던? 두 번째 배웠던 무슨 시?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죠. 만약에 그가 말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He speaks 이렇게 해야 돼. Does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You가 speak. 그렇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너는 말하니? 그렇죠. Do you speak? 하면 되겠고. 문장 완성. 그렇죠. Do you speak Chinese? 하면 되겠죠. 오케이. 너 중국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한국어를 사용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No, I. 여기에 do 보이죠? No, I don't. I speak Korean. 되겠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speak. 그렇죠. 하다시죠. No, I don't speak Chinese가 생략됐죠.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나는 한국어 사용해.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오케이.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너 내려가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그래서 너는 말할 수 있다부터 만들면? 그렇죠. You spea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두 번째. 자, 근데 이거 보여요? 그렇죠. You speak는 너는 말한다예요. 그렇죠. 양념 뿌려야죠. 너는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그래서 누가 다.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 그렇죠. 세 번째 배운 양념시고요. 양념시 뒤에 하다라는 의미인 speak가 왔으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be를 쓸 필요가 없다. You can speak.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Can you speak? 너 말할 수 있니? 문장 완성.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나는 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그렇죠. Yes, I can. Can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can 하고요. 그다음에 I can speak French too. 그렇죠. 나는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Can you speak English?에 대한 대답인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Yes, I can speak 그렇죠.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Okay.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어디에 사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She lives.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 그렇죠. 하다시 살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does가 들어있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사니? 그렇죠. does she live?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니까 where does she liv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does she live?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그녀는 서울에 살아. She lives in 서울.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무엇이에요? 근데 in 서울 하니까 뭐 됐다? 어디가 됐죠? 어디? 오케이. 그래서 들어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in 서울 뜻이 뭐니까? 서울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올수 있을 때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서울에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어디에, 그 다음에 누가다, 그녀가 산다를, 그녀가 사니. 아니요. 너 497문장 거의 없다니까 지금 한두 명이가 있다니까. 너는 수도 하고 아니 못 왔어.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어디, 그녀가 지금은 서울에 사는데 어디에 살 것이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She will live.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이게 뭐, She will live는 뭔 뜻이에요? 그녀가 살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식 will이 들어갔고 live의 뜻이 뭐니까? 살다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be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살 것이니? 그렇죠. Will she live? 만들면 되겠고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어디에 살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Where will she live? 그녀가 어디 살 것이니?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야 이러네요. 그렇죠. She will live. 그다음에 그렇죠.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그래서 in the country가 무슨 뜻이니까? 시골에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시골에서? Will she live가 대답할 땐 누가다인 she will live 바꾸고 있죠.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 그러게. 오케이. 오. 문장 익힌 속도가 무척 빠르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몇분 걸렸냐? 야, 8분 19초 걸렸어. 네.